연애할 때도 필살기 애교가 있다던데. 저는 그래 아무래도 이제 표현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애기야라고 불러버리는 좀 버릇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저씨한테도 애기야 이러면서 예를 국진이 형 만난다고 국진이 형한테 애기라고 그러는 거야? 네, 애기라고 해요. 애기야 이렇게 어떻게 거예요. 한번 해봐봐요. 애기야, 애기야 뭐해? 집에서 엄청 애교 부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. 집에서 보행기 타고 나온 거 아니야? 보행기 타고 나온 거 아니야? 나면서 이렇게 막 아, 유미 씨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. 아니, 이런 스타일은 말고. 또 개그 코드는 뭐 어느 쪽, 뭐 슬랩스틱 좋아해요? 아니면 어떤 그 언어의 유희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아니, 무슨 애인 앞에서 슬랩스틱 하는 거. 슬랩스틱 언제 보여줘요? 나는 애교 있고. 난 성격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좋다. 아, 이 형은 결혼했는데 자꾸 이상한 거 얘기해. 이상한 거야, 이 형은.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뭐 하는 거야? 남현수 씨는 대시할 때 여자들의 반응이 또 비슷비슷하다고요? 뭐. 어떻게 대시해요? 보통 그냥 대화식으로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예를 들면 뭐 영미 씨가 좋아졌어. 네네. 이미 한 거 같아. 한 거 미소로. 씩 웃으면서?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는 아~ 신호만 살짝 콜? 네, 오늘 콜? 나 콜이 네. 뭐야? 그래, 무슨 얘기야 이게?